망했어요. 마이크를 안 켜고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었네. 아이 참. 일단은 뭐 쉬었다. 자, 일단 갈게. 자, 다시 상아 때는 말도 안 되게 커다란 존재, 귀를 바늘을 뽑아내기엔, 찾아내기엔. 일단 바다에 빠진 바늘을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 이걸로 꿰어낸다는 것도 불가능. 하지만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있는데 이마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이미 짐작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자, 온 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들. 그리고 온 말은 그 말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이거는 꾸며낸 말을 말하는 것이며 혹은 지어낸 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할래? 참소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서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도 당신 임 누구예요? 아마 임금일 거야. 그죠? 그래서 짐작하셔서 당신께서 현명하시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밝혀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것. 됐죠? 참고로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던 불개미 생각 안 남? 개아미, 불기아미가 가람의 허리를 추어들고 강을 건넌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었던 그 작품이 있었잖아. 보조자료랑 함께 공부했었어요. 네. 자, 그런 표정 짓지 마, 슬프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다 작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케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들은 공통점이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연물에 대한 소재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라든가 어떤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보조자료 1단 페이지의 뒷페이지를 읽어보면, 굳이 안 볼게요.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런 말 자체도 관습적 어구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작품에서 똑같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우리 불개미 했던 작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도 한 문만 더 말할게. 이제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가 아는 작품을 늘렸고 아는 작품이 몇 개 연결됐어. 그러면 1번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금 누차 말하는 게 뭐였지? 1번부터 찬찬히 예쁘게 푸는 건 연습할 때 할 일이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라? 한눈에 훑어보기가 가능해야 된다. 그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선생님이 이거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봐봐. 선생님이 항상 그 문제 실전 모의고 잡을 때는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연습 안 하다가 갑자기 해보려고 하면 개뿔도 안 되지. 안 되는,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게 잘 먹히는 사람인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그런 걸 확인하는 게 공부란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방법이 오르니까 무조건 따라해가 아니라 해보라고. 나랑 잘 맞는지 체크해 보라고. 그 얘기야.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자, 가 나를 알고 있는 작품이 됐어. 그 상태에서 어쨌든 첫 번째 문제에서는 대부분 긍정형 문두, 공통점을 찾으라고 나와 있다. 그치? 그러면 한 군데서만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잖아. 아닌 것 같은 거를 일단 제끼고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먼저 보기라고 한 차원에서, 오케이. 1번, 색채 이미지의 대비라고 했어요. 구름이나 햇빛이 있었으니까 있을지도 몰라? 하면 다 넘어가. 그치? 2번, 자연물에 대한 이 특징 얘기, 있었잖아. 오케이, 가능해. 3번, 말을 건네는 방식, 없었잖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얘기는 뭐가 설정됐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청자가 설정되었다. 근데 여기서 청자가 설정된 건 아니잖아. 4번, 의문의 방식을 통하여 라고 말했어. 의문의 방식은 가해는 있었지만 나에는 아예 없잖아. 이게 서리법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4번도 아닌 것 같고, 5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동?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일단 1번, 2번부터 정확하게 체크하자는 거지. 굿. 그럼 1, 2번을 체크를 했을 때, 1번, 색채 이미지를 대비했대요. 대비하는 게 뭐였더라? 선생님이 이것도 강조해서 말했잖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어느 한쪽을 강화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지. 맞아. 가 작품, 구름이 우시듯한 말에서 한 대비를 통해서 강조되었니? 아니죠. 나 작품 역시 대비를 통한 강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물론, 대조는 있었지만 대조를 통해서 강조한 쪽이 강조된다? 말하기 좀 곤란했어요. 그죠? 아니, 뭘 그 나까지 가. 가로 정리하면 되지 뭘. 가에서 게임 끝! 그러므로 1번은 답이 아님. 2번, 자연물의 일반적 특징을 구복했어? 자, 구름! 덮는다. 맞지? 청사는 말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에 빠진 바늘은 찾을 수 없게 됨. 일반적 특징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태도는 걱정된다는 얘기였고, 태도는 일체 잘이라는 의지적 태도를 보였으며, 세 번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잖아. 문제 없잖아. 그럼 답은 2번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빠르게 판단 근거까지 정확하게 잡으면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려. 당연히 오래 걸려. 내가 풀던 익숙한 방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찜찜한 느낌도 들겠지, 당연히. 왜? 선지를 정확하게 안 보고 넘어가는 녀석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봐야 된다고.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답지 덜렁해서 분석지 덜렁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지.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알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